북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좀 일면에서 봤었죠. 미국에서 김정은 정권 교체를 향해 움직인다. 이 얘기는요.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라는 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대화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면은 이제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의미. 그렇죠.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예. 꾸준한 대화를 했고 그 대화에 결실이 나오질 않고 사실 지금 뭐 시진핑과도 100일 계획을 북핵에 대한 100일 계획을 지금 추진하자 했는데 예. 중국에서 뭐 혈맹 얘기를 하면서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도 굉장히 지금 뭐 악화일로를 걷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외교관이나 기술자들 뭐 750명 지금 추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유엔 주재 대사가 안보리 제재를 뭐 갖기 바로 직전에 대안은 없다. 예. 그럼 이제 행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행동을 나올 때 어떠한 선까지 가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명을 넣어서 실명 넣는 자체가 정권에 대한 아주 도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원유 공급을 끊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 지금 뭐 강력하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그랬을 때 예.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대응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6차 핵 실험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펜스 대통령, 부통령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예. 등등. 아, 지금 뭐, 한반도에 지금 뭐, 열기가 참, 탐출이. 긴장감이 좀 구조되고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예. 높아졌다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종훈 박사, 우리 정부는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미가 그렇다면 좀 엇박자를 내는 겁니까? 네,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또 이 결과적으로 코리아 패싱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북한하고의 그 대화, 그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차단을 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베를린 선언의 기조하에서 그대로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반면에 지금 미국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단 제재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이어서 지금 최근엔 러시아까지도 지금 제재를 하는 그 국면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 있지만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지난 1월, 5월 사이에 그 무역 그 거래량도 실제로 더 많이 늘어났고 예. 러시아하고 거래량도 지금 더 많이 늘어났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뭐 그러니까 중국 북한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들까지도 이번에 이제 제재에 들어갈 그런 이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반발은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노리는 것은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를 최대한 지금 압박을 해서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하고 러시아가 김정은을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일단 인지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가서 정권 교체를 그 두 나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수준까지 가보는 예. 그런 그 지금 것을 지금 일단은 노리는 게 아닌가. 실제로 군사적인 행동에 바로 나설 가능성보다는 예. 일단은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중국과 않나.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모든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국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예. 북한의 다른 건 몰라도 김정은을 제거하는 정도 선에서의 그 동의. 를 얻어내기 위한 일단 움직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을 그렇다면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키신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불리할 게 없다라는 거를 설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예. 관계가 크게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반도에서 북한을 뭐 우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뭐 우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위치로 두는 것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대미 정책에 있어서 북한이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 북한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나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고립시키는 것이 본인들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키신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 그걸 설득하는 게 사실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데 나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설득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뭐 아까 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한테 직접적 피해가 돼요. 미국이 만약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또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자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나 동요가 있어야 되고 그걸 외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반발 세력들을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돼야 될 텐데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국가가 결국은 중국이에요. 국경도 맞대고 있고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도 많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김정은 제거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어찌 보면 레짐 체인지의 하나의 어떤 옵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레짐 체인지라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군사적인 행동이 만약에 가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북한 핵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군사 행동도 미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전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다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그런 그 조치가 시도가 실패해서 전면전으로 갈 경우에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이고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뭐 군에서도 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정말 실제로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군사 행동 가능성을 비추면서 결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가는 그런 전략인지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군사 행동에 나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명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는 연구 결과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과연 그런 걸 감수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공조해서 또는 협조하에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인지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김정은은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설주까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미사일 개발 주역의 군 간부들을 모아서 자축하는 연회였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을 경축하여 7월 30일 멍난관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강도에서 시험 발사를 한 지 이틀 만에 평양에서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은도 부인 리설주와 참석했고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등 군 실세들도 총 출동했습니다. 연회 연설자는 미사일 개발을 담당한 군수공업부의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 그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영도 밑에 3.18 혁명과 7.14 혁명을 거쳐 7.28의 기적적 승리를 창조한 기세든 없이 지난 3월 18일 있었던 엔진 분출 실험과 7월 4일의 화성 14형 1차 시험 발사를 모두 혁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신형 엔진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된 것을 혁명이라고 자축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날 열린 축하 공연에서는 아예 미국 본토 위협을 입증했다고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ICBM뿐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4형의 탄도로켓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공중과 해상, 수중의 모든 공간에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국방과학 연구 성과들을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자, 교수님, 저렇게 뭐 축하 연회를 여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뭐 이제 자 뭐 근본적인 메시지는 핵만이 나의 유일한 친구다. 예. 그런데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 나와서 나랑 얘기하자. 이제 그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필요 없고 이제 나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진짜로 뭐 북미 간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깨를 같이 날아서 뭐 얘기를 하자. 지금 이 메시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살 우리한테 이제 한번 떠보는 그런 연애 자리 아니었는가.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시기적으로는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8.15면은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시기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고 8월 17일이면 이제 10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돼서 국민 보고대회까지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북한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의 압력용도 지금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연애가 열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 내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저 방송만 볼 거란 말이에요. 뭐 레짐 체인지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못 보고,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는 저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안정화됐구나라고 이 북한 주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런 걸 보게 되면. 그리고 어찌됐건 저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ICBM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런 자축연을 할 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대외적인 그 메시지도 있지만 대외적인 메시지는 일단 미사일을 쏴서 성공시키는 이게 그렇죠. 이제 메시지가 큰 거고요. 저런 자축연 같은 거는 역시 대내용이 지금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 이거 보세요. 김정은 체제 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 함부로 흔들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 그런 그 자축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국정원에서 이제 국회 보고가 있었는데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뭐 한 언론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잠수함들이 자꾸 신폰급 잠수함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걸 보면 SLBM까지도 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북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해상, 공중, 뭐 지상 세 곳에서 다 언제든지 자기들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는 또 기습적으로 SLBM을 쏠 가능성도 다음에는 있죠. 다음에는 해상의 가능성.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그 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좀 인정받고 핵이나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소유했을 때 뭔가 미국으로부터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더 본인들한테 유리한 걸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단호하게 대화는 없고 끝까지 제재 압박으로 가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문제는 한반도에 어떠한 형태로든 전쟁이나 위기가 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우리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중국도 그걸 반대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결국은 외부에서 압박해서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려면 내부의 불만 세력들이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세뇌 교육이든 여러 가지 통합 철권 통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내부에 불만은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세력화되고 체제를 바꿀 만큼의 힘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압박을 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북한 정권이 힘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불만 요소들이 자꾸 폭발해서 김정은 정권을 어떤 형태로든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야 되고 그걸 외부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재랑 압박은 결국 그런 북한 내의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은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경우도 북한 입장에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이 최대 교육국인데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게 되면 중국과 교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생필품이나 아니면 사치품 이런 부분이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북한 내부의 불만 요소들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임계점을 올려서 내부적인 변화에 어떤 추동력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래서 국회도 긴박하게 움직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요 송 장관의 얘기가 좀 오락가락했다라는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좀 질의 장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해볼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라고 임시 배치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불안하다 하면은 재고할 수도 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좋습니다. 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정말 믿어도 되나 오락가락해도
그러니까 저 얘기가 사드 배치를 옮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골프장 내에서 옮기는 거다라고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것도 13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지금 국민들로서는 뭘 믿어야 되는지. 일단 나온 팩트만 말씀드리면 임시평가. 그거에서는 전자파의 피해가 없다는 게 이제 나왔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지금 거기가 골프장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분명히 이제 옮길 수가 있는데 일단은 6대가 다 들어가서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도로와 그다음에 송배전을 이제 깐다. 거기까지가 이제 팩트가 됐고요.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뭐 이제 실질 영향 평가를 뭐 1년 내지 1년 반에 걸쳐서 했을 때 예. 거기서 잘못되면은 안 나온다. 근데 6대는 벌써 배치가 돼서 돌고 있고 이 사실 상식적으로 국민 학생도 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들을 좀 피니까 답답합니다. 예. 자, 이런 안보에 대해서는 뭐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예. 그런 면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기 좀 굉장히 어떤 방침으로 갈 것인가 예. 국민에게 믿음 주는 거 이게 사실 안보의 초석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 사드 배치 지역을 옮길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사안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어찌 됐건 이제 본인의 얘기로. 그러니까 본인은 뭐 나중에 이제 그게 오해였다는 식으로 이제 말은 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발언들이 어제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소개된 저 발언들 말고도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발언한 것 가운데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면 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또 전면 배치하는 쪽으로 뭐 NS에서 결정을 했다 이런 발언을 예,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전면 배치가 뭐냐는 거죠. 이게 임시 배치하고는 다른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결국 영구 배치를 그럼 이미 결정했다라는 얘기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뭐 임시 환경 평가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전자파 영향이 제로인 것이 나왔다. 예. 자 그러면 그거 왜 이제까지 안 알렸냐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뭐 결국 제로였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영향이 그만큼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배치를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논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거 그렇게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럼 일부러 숨겼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 정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심지어 청와대하고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국방장관 입에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국면이 돼버린 거죠. 예. 외교나 국방 관련해서는 용어 하나하나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발언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명확하지 않게 또 예.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네. 또 본인이 하려는 말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또 어떤 질문이 와도 거긴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게 공격하는 질문이든 야당 쪽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거나 정부에 추진하는 정책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질문에 따라서 뭐 대답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걸 좀 넘어가기 위해서 일정 부분 좀 부드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장관이 어쨌든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 또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한데 어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미숙함이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부터는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주 주민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김천 주민들까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고려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 비판이 예. 오더라도 그걸 설득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뭐 눈치 보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할이 막중하면서 그렇죠.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